설문이나 혹은 어떤 퀴즈 같은 것이 내용이 길어질 때가 있죠. 길어질 때 계속해서 이것을 플러스해서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해 나가는 것보다는 익스물론 하나 또 추가를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블럭을 만들고 또 블럭을 만들고 해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조금 막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이럴 때는 섹션을 추가하는 게더 낫습니다. 이 제일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이 섹션 아이콘이에요. Add 섹션이죠. 섹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밑에 새로운 섹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섹션을 추가하는 지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현재 지금 마우스가 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섹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바로 이 블록 밑에 섹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섹션이 아니고 엉뚱한 걸 추가했네요. 이게 섹션이죠. 섹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거기서 딱 끊겨요. 그러니까 위에 이두 부분에 두 개의 블록 밑에서 바로 하나의 섹션이 또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멀지 위드 어바브 하면 새로 합치는 거예요. 섹션은 나누는 거고 멀지는 합치는 거고 내가 나누고 싶은 곳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클릭을 하면은 현재 전화번호 블럭에서 마우스가 지금 와 있잖아요. 여기서 섹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현재 마우스가 있는 이 블럭 위에 부분과 그리고 아래 부분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면서 아래 부분이 새로운 섹션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에서 딱 끊겨버렸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섹션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섹션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이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쭉 있고 넥스트 버튼이 있죠? 이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번 섹션 이어지고 또 넥스트 하면 다음번 섹션 이어지고 이렇게 다음 장 넘어가게 되죠. 이름을 김아름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넥스트 버튼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 다음 섹션이죠. 다음 섹션에서 또뭘 하고 그리고 또 넥스트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페이지, 그렇죠?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어떤 설문이든 퀴즈든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주소 명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섹션으로 있을 때 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 됩니다. 섹션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마치 하나의 소책자, 작은 책자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카탈로그라고 하나요? 카탈로그 같은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예쁘게 구성을 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